달그로부터 끝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 키핑장입니다. 제가 키핑장에서 행복한 꽃그릇, 요 다육이, 화분 이름이 립톱스예요. 립톱스가 아니고요. 화분 이름이 립톱스예요. 여기 화분에 장식이 되어 있는 이 모양이 립톱스 같았나 봐요. 상부에서 보면 꼭 발가락 같지 않나요? 발가락 화분 같은데. 자, 요 립톱스는, 이 립톱스 화분은 세 켤레를 색상을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는데, 가격은 세 켤레당 가격은 35,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세 켤레? 둘, 넷, 여섯. 이게 세 켤레, 한 켤레, 두 켤레, 세 켤레. 이렇게 세 켤레에 35,000원이란 뜻인가 봐요. 그렇겠죠? 세 켤레. 켤레라고 했으니까. 여기 한 켤레잖아요. 그럼 전부 여섯 개의 화분이 35,000원으로 여러분께 배송이 되는 겁니다. 색상은 랜덤으로 발송이 됩니다요. 요게 이제 색상이 랜덤 발송되는데, 저는 사실 요게 핑크잖아요. 요 핑크가, 아,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데? 아유, 뭐가 다른 거지? 어떤 색상이 말하는 거지? 바디색? 자, 바디색상.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 켤레니까 전부 여섯 개의 화분이 색상은 랜덤으로 발송이 되면서 가격은 35,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립톱스인데, 요거 때문에 립톱스라고 했는지, 실제로 요 화분이 립톱스를 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생각하기 립톱스를 심기 위한 화분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립톱스가 상호에서 봤을 때는 납작하게 단추처럼 생겼지만 밑면에 보면은 약간 길이감이 있고 또 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정도 사이즈의 립톱스를 심어도 대략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렇다 보니까 립톱스는 조금 길이감이 있는 그런 화분에 심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그래서 약간 깊이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모양을 조금 립톱스들은 내서 심거든요. 왜냐면 워낙에 이렇게 땡그란 거 하나만 있다 보니까 심을 때 모양을 조금 내서 이렇게 심어요. 그래서 요 녀석 이제 그렇게 모양 내서 심으라고 요렇게 제그 발가락 모양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립톱스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사람 발 모양 많이 하고 게딱지 모양 좀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그 동그란 거 갖고 할수 있는 연출할 수 있는 게 이제 그게 제일 쉬우니까. 요 립톱스는 색상은 랜덤으로 발송이 되고요. 켤레 세 켤레 35,000원. 총 6개의 화분을 35,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이컵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요 정도. 오, 저, 요렇게. 요 정도. 자, 보여드릴까요? 요 정도 사이즈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모에서 봤을 땐 요렇고요. 행복한 꽃그릇의 요 립톱스 화분은, 수입 화분이에요. 수입 화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윗면에 보면 이렇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이렇게 찍혀서 갑니다. 자, 입구. 얘가 대략 사이즈가 15.6cm, 가장 좁은 폭이 6cm, 조금 넓은 쪽은 8cm의 그런 사이즈감이 있고요. 이쪽으로 하면 16cm의 사이즈감이 있습니다. 높이는 대략 7.2cm 정도의 높이감이 있네요. 색감 지금 핑크색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노란색 보여드렸고, 밑면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흰색. 흰색 보여드리고요. 아유, 이거 맞아요. 자, 흰색 보여드리고, 그리고 보라색 보여드립니다. 보라색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연두색도 보여드립니다. 연두색 이렇게 보여드려요. 요거는 되게 심플하고 단순해. 처음에 딱 봤을 때, 아, 이거 화분이야. 아니면 진짜 애기들 갖고 노는 그 인형 갖고 노는 욕조처럼 생긴 거예요. 욕조 모양을 닮았고. 딱 욕조 같지 않나요? 이거 맞아. 이제 이렇게. 요 립톱스. 화분 이름이 립톱스예요. 여러분, 립톱스를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화분 이름이 립톱스, 그다음에 세 켤레, 총 6개의 화분이 35,000원으로 판매가 되고, 여러분께는 색상은 죄송하지만 랜덤으로 발송이 됩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 요 립톱스, 이게 립톱스를 심으면 딱될것 같거든요. 립톱스 화분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행복한 꽃그릇에 밴드와 유튜브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밴드, 행복한 꽃그릇으로 검색을 하시고, 유튜브도 행복한 꽃그릇으로 검색을 하셔서 찾아가셔서 구독과 가입을 해서 더 많은 정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시간 언박싱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